이게 따라다니면서 봐야 돼요. 타원형이 생기는데 한 1, 2초 만에 동그랗게 변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니까 타원형 모양 있죠. 이렇게 그 동그랗게 된 부분 그걸 자기가 잘 봐야 돼요. 자, 뚫렸죠? 뚫렸죠? 한 거? 근데 안 들어가죠? 반대로 쭉 들어가죠? 딱 들어갔어. 한 왼쪽으로 15도 틀어. 자. 자. 엄청 쉽지? 자, 이렇게 관통하면 이렇게 반대로 뽑으면 돼요. 자,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누가 만져봐, 느낌을. 살짝. 세게 당기지 말고 살짝만 틀만 줘봐요. 딱 걸려있는 느낌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당기면 깨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냅둬요. 냅두고, 이거는 가짜 촉수라 버리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파는 거야. 얘는 휴만 잡아. 이 모래지형이라 홈이나 뭐 삽으로 이렇게 해도 여자들도 쉽게 해요. 어렵지가 않아. 세게 한번 깨지니까. 자. 자. 그죠? 절대 안 깨져,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렇게 살 넣어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반대로 뽑지 말고. 자, 이제 쑥 들어갑니다. 그죠? 자, 왼쪽으로 15도 틀어. 근데 안 걸린 것 같아. 다시 밀어. 오른쪽으로 15도 틀어. 그래도 안 걸려. 그럼 여기서 차단하는 거야. 자, 지금 모래가 무너지죠? 내가 당기니까. 근데 더 당기면 깨질 것 같아. 힘이 딱 느껴져요. 한번 살짝 힘만 힘대봐요. 힘대봐. 안 빠질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그냥 앞으로 파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래가 무겁게 듣고 있으니까, 모래가 무겁다 보니까 얘네들이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위로 좀 파고, 그냥. 땡기면. 우와. 자, 형님. 자, 도주지기 안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면 뒤로 걸어요, 뚫리죠? 뒤로. 뒤로 걸으면 타원형 뚫리죠? 아, 자, 45도 각도 집어넣어. 자, 그래요. 15도 틀어. 자. 오. 자. 그러니까 지금 도주지기가 없죠? 뒤로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래야지 구멍 뚫린 게 보이지. 지금 형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면 구멍이 뒤에서 뚫릴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 힘들게 두드렸는데 두드리기가 없으니까 두드렸는데 거꾸로 가면서 봐야지. 그래야지 구멍을 안 놓치지. 자, 자, 이렇게 한번 찔러봤어. 안 들어가. 뽑지 말고 반대로. 자, 자, 자. 자, 쭉. 이거 봐봐. 여기 합주 봐봐. 자, 이렇게. 오! 오, 나오죠? 거기 또 잡았어. 굉장히 쉬워요. 아, 뒤로 가야 되는구나. 돌 뒤, 두드리기를 안 가져왔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쉬운 팁을 가. 맞죠? 찔러요. 타원형, 한쪽. 안 들어가. 반대로. 안 들어가요? 그럼 반대로 갔어야지. 지금 뭔가 영 어설픕니다. 힘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쑥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요. 자, 다시 뚫렸죠? 타원이 이쪽이었어, 그죠? 이렇게 해서 정확히 타원형 모양으로 찔러야 돼. 찔렀는데 한 방에 들어가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쭉 집어넣어. 여기까지 한 3, 40cm. 그리고 15도 틀어, 이거. 15도. 자, 당겨. 안 걸려. 다시 밀어요. 반대, 오른쪽.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걸리네. 그럼 한번 찾아야 돼, 이렇게. 아, 네. 주변에 있긴 있어요. 네. 찾는데 대부분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원형이 있으면 정확히 찔러주고 반대로 갈 때도 안 들어가면은 정확히 타원형을 찔러줘야 돼요. 근데 아까는 보니까 타원형이 요쪽 방향인데 요 와서 여기를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쪽을 찔러야 되는데 그러면 힘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에요. 쭉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번만 하시면 잘할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까? 네? 두 개 잡았는데. 두 개, 이거 뚫렸네. 이 타원형. 자, 타원형 쭉 집어넣어요. 자, 틀어.
걸어. 자, 걸렸네요. 자, 올라옵니다. 자, 가문이 있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네. 안 나오네. 자, 그럼 방법. 잡아봤어요? 자, 요 타원형 생겼잖아. 한번 한쪽을 찔러. 근데 안 들어가지. 한번 뽑지 말고 반대로. 자, 쑥 부드럽게 들어가죠? 자, 15도 틀어. 뒤에 꼬리 봐. 틀었지? 자, 걸렸잖아. 자, 형이 뽑아줘요. 나 헝고치기 싫어. 자, 오케이. 뭐 그렇게 쉽게 뽑는 거예요.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15도 꺾어가 당겼는데 안 걸려. 그럼 다시 밀어. 오른쪽으로 이제 15도 꺾어가지고 당겨. 예? 15도. 각도가 중요해요. 들어갈 때는 45도. 45도. 자. 한 30cm만 정도만 넣으면 돼요. 안 걸려요? 자, 걸렸죠? 자. 자, 그대로 힘 유지하고 당기면 됩니다. 오! 야. 그럼. 근데 지금 너무 지금 길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한 요 정도만 집어넣으셔도 돼요. 대맛은 30cm에서 40cm 사이. 그지? 너무 넣었나 보다. 너무 넣게 되면 내가 없는 공간에서 이 각도를 들고 있는 수가 있어요. 이제 도망가는 것도 있고, 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 들어가. 자, 나옵니다. 짠! 헐. 짠! 엄청 쉽죠? 조세범 마오모님 100마리 이상 잡습니다. 누나는 어디 가셨나? 잘 하고 계신가? 자. 예. 형님 잘 잡고 계세요? 오. 이제 제법 고수티가 나는데? 두 번 왔다고? 와, 이제 프로네. 아주. 자, 또, 찔러.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또. 자, 쉽게 잡는 대마도 해주지.